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 포유입니다. 이제 4월달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벚꽃도 필 거고, 막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질 거고, 겉옷도 하나 벗게 될 거고, 그만큼 좀 진짜로 봄이 오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맘때쯤 되면은 조금 막 환불하러 갈 것 같은, 아니면 막 굉장히 강렬하고 막 금방이라도 클럽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보다는 약간 상큼하고 발랄하고 약간 좀 그런 러블리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자몽빛이 나는 코랄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뭐 이렇게 비장하게 말하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네, 그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이 팔레트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좀 색 구성이 약간 이렇게 코랄 블러셔들과 함께 조금 따뜻한 계열의 웜톤 분들께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가성비, 뭐 가격에 비해 굉장히 좀 한번 사볼만한 그런 괜찮은 팔레트예요. 그래서 얘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산 거예요. 네, 그러면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요 페리페라의 잉크 뽀얀 스킨 틴트 피치 4호 색상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묽은, 뭐라 그래야 되지? 톤업 스킨 틴트 제품이에요. 얘를 소량을 이렇게 얼굴에 덜어가지고 요 물먹은 똥펀지로 두들겨 줄게요. 그리고 살짝 요 손등에 남은 양을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그 까무잽잽한 인중에도 발라줍니다. 이제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라이트 색상을 사용할게요. 이거는 조금 촉촉하면서 커버력이 좀 있는 그런 컨실러예요. 그래서 좀 피부가 워낙 건조하신 분들이 네,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컨실러예요. 이 컨실러를 눈 밑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볼 쪽 가까이 이런 모양으로 내려올게요. 턱 부분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영역을 잡아놓고 브러쉬로 펴바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붓으로 펴 발라줄게요. 네, 이제 조금 자잘하게 모공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짧게 잡고 좀 누르듯이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조금 모공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힘이 들어가서 모공에 컨실러가 아주 모공이 잘 빨아먹거든요. 오늘은 쿠션 제품을 가져왔는데 얘는 에스쁘아의 테이핑 쿠션 배탈 색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짠! 원래는 여러분 케이스가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다른 쿠션 마냥 이렇게 열리는 제품인데 제 거는 이제 이렇게 열어야 돼요. 뚜껑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네, 좀 그렇네요. 보기가 좀 그런데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제품만 봐주세요. 이렇게 이 회오리 모양 틀 안에 그 제품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긴 제품입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제품이 커버력이 굉장히 막 뛰어나게 좋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커버력을 기대하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대신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피부결을 예쁘게 만들어줘요. 아, 피부 화장을 굉장히 얇고 밀착력 있게 하고 싶은 날에 이 쿠션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좋아요.
제가 오늘 이 쿠션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조금 막 상큼상큼한 막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건데 막 굉장히 피부 화장이 이불 덮어 쓴 것 마냥 두꺼워져 버리고 그러면은 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얇게 표현되는 제품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아직도 살짝 보이는 이런 큰 잡티들은 이글립스의 사랑의 쥬 대퍼쥬 듀얼 컨실러를 가져왔거든요. 이걸로 커버해줄게요. 이 컨실러가 이렇게 오늘처럼 좀 촉촉하면서 촥 밀착되는 얇은 피부 표현을 할 때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컨실러예요. 제가 파우더는 이 스킨푸드의 피치보송 멀티 피니쉬 파우더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약간 이런 번들거리는 부분 있잖아요. 너무 좀 기름지게 보이는 정도의 그런 심한 광? 약간 너무 기름져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만 살짝 잡아주면 돼요. 특히나 이런 얼굴 외곽 부분은 광이 있으면 안 예뻐요. 오히려 얼굴이 좀 팽창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외곽 부분은 잘 잡아주고 그리고 코 부분은 저는 좀 항상 해주는 편이에요. 이제 쉐딩을 해볼게요. 비아의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 색상입니다. 먼저 코 쉐딩을 해줄게요. 이 라인에 원래 피넛 블러썸이라는 색이 있어요. 근데 걔가 코 쉐딩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색상이에요, 진짜. 근데 오늘은 그냥 얘로 턱이랑 코 쉐딩 다 같이 해볼게요. 제 얼굴 외곽을 잡을게요. 살짝만, 아주 살짝만 이 외곽만 이렇게 쓸어주는 정도로만 할게요. 옆광대가 콤플렉스이신 분들은 여기만 살짝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블러셔랑 립을 먼저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보다 먼저. 왜냐면 오늘은 블러셔랑 립이 약간 채도 높고 좀 포인트가 되어줄 예정이라서 약간 블러셔랑 립에 아이 메이크업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러셔랑 립을 먼저 해줄게요. 먼저 자몽빛 코랄 색상의 좀 채도가 있는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웃었을 때 올라오는 애플존 있잖아요. 이 애플존을 감싸긴 감싸되 살짝 이가리 메이크업 마냥 살짝 위로 올려가지고 바를게요. 요 피치 핑크색의 블러셔로 조금 부드럽게 이 진한 블러셔를 풀어줄게요. 얘를 감싸면서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베이스 립으로는 먼저 요 홀리카홀리카의 이름이 뭐였더라? 하트풀 시폰 크림 립스틱 메이플 슈를 사용할게요. 이제 바닐라 코에 립 라이크 립 슬림 스캔들 코랄 이 색상을 사용할게요. 오렌지 레드에 코랄빛이 섞인 그런 립이거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이 페리페라 팔레트 위에 살짝 스킨톤의 살구빛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줄게요. 오늘 눈은 양옆으로 눈을 길게 하기보다는 눈을 위아래로 동그랗게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해서 살짝 귀여운 느낌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영을 줄 때 뒤에를 이렇게 넓게 끌어오지 마시고 끝에서 살짝 동그랗게 밑으로 탁 떨어지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언더에도 음영을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위아래로 눈을 크게 키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도 좀 도톰하게 애교살만큼 아주 도톰하게 음영을 깔아줄게요. 이제 손가락을 사용할게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요 핑크랑 코랄 뭐 골드빛의 펄이 섞인 이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살짝 불규칙하게 깔아줄게요. 눈두덩이 가운데부터 이렇게 터치해서 살짝 전체적으로 넓게 펴발라주는 거예요. 언더에는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눈 애교살 앞부분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조금 음영을 줄게요. 장밋빛 오렌지 색상의 섀도우로 음영을 줄 건데 얘를 살짝 섞을게요. 얘는 살짝 금펄이 들어간 브라운 쉬머 섀도우거든요. 얘를 서로 섞어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이 섀도우로 이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줄게요. 아이라인은 3C의 젤 아이라이너 라이트 브라운 색상을 가져왔어요. 연한 색의 브라운 아이라인을 사용해야지 조금 눈선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색을 선택했어요. 꼬리는 그냥 적당하게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빼가지고 눈 라인대로 그냥 샥 빼줬어요, 라인을. 라인은 이 정도로 그려줄게요. 이제 다시 이 장밋빛 오렌지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이번엔 이 컬러를 언더에 사용할 거예요, 언더. 눈동자 끝부터 이렇게 점막 가까이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일자보다는 살짝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서 음영을 주는 거예요. 살짝 난 음영을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브라운 섀도우만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아이라인 가까이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짝 터치를 아이라인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속눈썹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고요. 마스카라는 제가 에뛰드하우스의 컬픽스 마스카라를 가져왔어요. 대신 이거는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 갈색 마스카라로 속눈썹 뿌리에 가까이 이렇게 컬링 해줄게요. 이렇게 아주 뿌리 가까이 해줍니다. 언더 속눈썹도 갈색으로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메이블린 폴시를 사용할게요. 이 메이블린 폴시로 이제 속눈썹 끝을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끝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거예요. 지금 살짝 눈이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아, 뭐를 추가해보지? 뭘 해보지? 하다가 이 아이라인이 생각났어요. 이 아이라인을 언더에 그려줄 건데 제가 눈을 위아래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몫할 거예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 눈 앞머리부터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요. 하고 속눈썹 가까이 한번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대신 이 눈동자 끝까지만 이렇게 긁어줄게요. 사실 이거를 언더에 마스카라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가지고 지금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눈 앞머리에는 점막에 칠해주고 이 눈동자 밑에는 점막 바로 밑에 그 속눈썹 난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트여 보입니다. 이제 바로 아이브로우를 해줄게요. 얘는 우드버리의 하드 포뮬라는 쉬엠으라고 얘는 하드 텍스처입니다. 하바나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 컬러는 살짝 좀 부드러운 카라멜
색이 좀 섞인 브라운색이거든요. 여기 팔레트 안에 이 색깔을 사용할게요. 눈썹 색깔이 조금 많이 다르니까 요 지베르니에 센스티브 브러쉬 브로우 카라 내추럴 브라운 색으로 색을 맞춰줄게요. 이 브로우 카라가 심이 얇아서 너무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하이라이터는 카라디움의 뿌까르브 에디션 샤이너 피니쉬 색깔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정말 많이 정말 자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핑크 색깔과 가운데 골드 색상을 적절히 섞을게요. 코 부분, 콧대, 살짝 번진 듯이 이마 전체에 번진 듯이 살짝 광을 주고 베이지 색상을 사용해서 앞볼 부분에 해줄게요. 눈 밑과 앞볼 여기. 왜냐면 광대로 하이라이터가 가면 조금 좀 성숙한 느낌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냥 좀 꺼진 부분을 살린다는 느낌으로만 여기를 터치해줄게요. 이 정도? 이 정도로 메이크업을 끝낼게요.